안성에 마련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에 이 매매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살 때는 비싸게 샀고 팔 때는 너무 싸게 팔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텀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린 쉼터. 그 쉼터는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도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 취재됐습니다. 과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말로 그 쉼터를 쉼터답게 활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란은요, 역시 값입니다. 가격입니다.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길래 이토록 뜨겁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정 의원 측의 주장과 해명은 과연 사실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살땐 비싸게, 팔땐 싸게. 정대협의 이상한 거래. 오늘 저희 동아일보를 포함한 여러 조간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대협 측은 현대중공업이 쉼터 조성을 위해 기부한 10억을 2013년 안성에 주택 매입하는 데 일부를 씁니다. 가격은 7억 5천만 원. 쉽게 말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데 7억 5천만 원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조간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시세에 비해서 3억 이상 비싼 금액이다라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의 지적입니다. 땅값, 건축비 아무리 최대 잡아도 4억대라는 겁니다. 4억대의 집을 7억 5천만 원에 샀다면 정말로 비싸게 산 거겠죠? 정대협 측은 평당 건축비 600만 원 들었다. 땅값보다 집값이 비싼 것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사뭇 다릅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의 주장은 부동산학 교수 생활 37년 만에 들어본 적도 없는 땅값 상승률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정대협 쉼터는 이 쉼터를 4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7억 5천에 산 거를 4억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매각 시점은 그런데 공교롭게 이용수 할머니 회견 다음 날이었다는 겁니다. 등기가 안 돼서 매수인 신원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들의 지적만 보더라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새롭게 출연하신 팩트파인더 역할을 해줄 청와대 출입기자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일단은 윤미향 당선인 측은 시세보다 비싸게 준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의 취재에 따르면 시세에 비해서 3억 이상 비싸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일단 주변 시세를 봐야 그 사실을 알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만 봤을 때는 진짜 많게는, 그러니까 많게 6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 3배 이상은 더준것 같다. 이런 게 예. 지금 조간신문들의 취재 결과입니다. 물론 이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또 주변 시세라는 게 언제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변 시세의 시세가 뭐 정확하게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주변에 판매된 거를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이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지금 조간신문들의 보도 내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자 측에서는 땅값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 그리고 건축비는 실제 건축 그 최초에 그 집을 지었던 건축업자가 자기가 살려고 가장 비싼 그런 건축자재를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4억 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3억 5천 예. 정도를 더 주고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퀘스천마크 의문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건설 자재를 쓰더라도 4억 원이면 적절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데 왜 3억 5천이나 더 비싸게 주고 그 집을 샀느냐라는 부분인데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어찌됐든 최근에 팔았잖아요. 그 시점도 참 공교로운데 이진민 기자, 예. 판 금액이 4억 2천만 원, 3억가량을 손해를 봤는데 이돈 정대협 돈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지정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이 할머니들과 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10억 원을 지정해서 기부를 할 테니 이 돈으로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2012년도, 13년도에 기부를 한 거죠. 당시에 이제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수요 집회 참석했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쉼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부를 하겠다 해서 이제 기부가 추진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5천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인테리어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1억을 더 드렸습니다. 인테리어 그럼 비용이 1억이나 돼요? 결국 8억 5천을 더 드려 이제 8억 5천을 허용했습니다. 그럼 1억 5천이 남겠죠. 10억 예. 원에서. 그건 다시 이제 반납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살 때는 3억을 더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팔렸죠. 지난달 23일 날 이것이 매각됐는데 그 당시에는 4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3억을 더 손해를 보고 판 꼴이 됐죠. 예. 3억 3천 정도로 손해를 보고, 아니 4억 정도로 손해를 보고 판 꼴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그것이 정의원 돈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정의원이 자기 돈을 가지고 사고 팔 건 아니었지만, 결국 지정자 입장에서는 5억 이상의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본 그런 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집을 판 가격은 결국은 다시 사회복지 모금 쪽에 정의원이 토해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모금과 그 돈을 기부한 측이 3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셈인데요. 변한봉 변호사님, 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돈을 주고 주택을 구매했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모금 측이나 그 기부한 측에게 3억의 손해를 입혔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업무상 배임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그 물건이야 파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고, 사는 사람이 그 가격에 동의하면 사는 거 아니겠느냐, 두 사람들이 그 가격에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그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머릿속은 모르겠죠. 정말 정의원 씨 그 당시에 정대협이 뭐 시세 자체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 가치 자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무능해서 그렇게 무리한 거래를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혹이 있었던 것인지는 이제 사실 계좌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7억 5천이라는 돈을 분명히 이제 그 땅을 집을 판 사람한테 7억 5천을 쐈을 겁니다. 그러면 7억 5천이 그 계좌에 그대로 남아서 그 자신 임의로 소비를 했는지, 그랬다면 그냥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래, 제대로 시세를 알아보지 않고 제대로 지나치게 웃돈을 준 거래로 그냥 정대협 측에서 배금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데, 만약 7억 5천만 원이 집을 판 사람한테 돈이 들어갔고 그 돈 자체가 정대협이라든가 관계자 계좌로 수선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업무상 배임이 100%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7억 5천만 원에서 시세도 비싸게 샀다, 그 돈을 다 매도인이 다 가지고 갔느냐, 아니면 그 돈이 어디 이상한 곳으로 흘러들어갔느냐, 그거는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원우식 허유진 기자 두 명의 기자가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대협은 매입가에 더해 당시 형성된 시세대로 구입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대협 측이 밝힌 그 발언, 시세대로 샀다라는 정대협 측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해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